얘는 세트로 구매하면은 여기가 10억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얘도 10억이 나오거든요. 그 여기 한 세트예요. 위에가 10억이 나오면 밑에도 10억이 나와요? 네. 무조건? 무조건. 그 1등 당첨 소식은 어떻게 하다가 들으신 거예요?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한잔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거든요. 식탁에 딱 앉았는데 사촌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희 가게 어디 어디 아니야? 이러고. 어, 맞는데. 너네 집에서 1등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와, 대박. 일단 끊어봐봐. 끊고 확인해보면 진짜인 거예요. 그때 막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소름 돋았고. 네. 1등 나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창원에서 복권 판매점 운영하고 있는 33살 박시연입니다. 이 일을 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8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3이니까 5년 차 됐어요. 출근은 지금 바로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은행 들렀다가 출근해야 돼가지고 지금 은행 가는 길이에요. 수고하세요. 은행을 매일 와서 직원분들이랑도 친한가 봐요? 다 은행 직원분들도 외향적이시고 저도 외향적이다 보니까 오늘은 뭐 했네요 뭐 했네요 하다가 이제 다 친해졌어요. 어, 건너에다 뛰어요. 네, 뛰어요? 곧 있으면 버스가 와서. 안녕하세요, 성인 돌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복권 판매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조리 공무원 하려고 조리사 자격증부터 일단 따고 있었거든요. 양식 시험 날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씻고 챙기고 이제 장비들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로또 판매인 당첨 선정되셨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당첨됐대! 입고 있었던 거예요? 신청한 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겠나 하고 딱 넣었었거든요. 넣어놓고 까먹고 있었어요, 완전. 뜻밖의 그런 일이 찾아온 거죠. 복권 판매점은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우선 계약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들이 있는데 그 일단 우선 계약자 우선이에요. 그럼 사장님도 그 자격 조건에 해당이 돼서 당첨이 된 거네요? 네, 저도 자격 조건에 다 해당이 돼가지고 당선이 됐고 제 명의고. 그럼 보통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경쟁률 꽤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역마다 TO가 달라가지고 몇 대 몇이다라고는 저도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복권 판매점은 모집을 하려면 어쨌든 누군가가 폐업을 해야만 그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당첨되고 나서 지역 내에서만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당첨이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오픈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전하는 거는 그 도시 안에서 가능합니다. 가게는 다 와가나요? 네, 길만 건너면 가게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에어간판이라고. 아, 1등 당첨된 곳이구나. 맞아요, 명당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1등 당첨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없으면 1등 당첨 곳 아니에요. 출근하면 보통 어떤 일부터 하세요? 단말기 켜놓고 이제 청소할 거예요. 여기는 대략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여기 10평 정도 되는데 저 안쪽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한 6, 7평 정도 보시면 되세요. 창업하면 창업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창업비용은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하신 거예요? 네, 창업비용 자체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크게 많이 드는 업종이 아니라서 제가 모아둔 돈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창업비용은? 저는 권리금 포함해가지고 창업하는 데만 한 1800 정도? 쇼파라던가 TV라던가 선풍기 이런 시설들도 다 놔두고 가시는 조건으로 제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럼 그 외에 로또 판매점을 창업하기 위한 뭐 창업비용 들어가는 게 있나요? 보증보험비 내는 게 있는데 그거는 2만 원대에서부터 금액별로 이제 천차만별이고요. 그거랑 회선 설치 비용, 그거 말고는 크게 초기에 들어간 비용 없습니다. 노점이나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데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상관은 없는데 컨테이너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 맞는 조건에 부합하면은 컨테이너도 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번호 보고 골라서 사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재미로 그냥 사가시라고 이제 뽑아놨는데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복권
물건은 어떤 것들 위주로 판매하고 계세요? 로또 일단 판매하고 있고요. 그 스피또라고 이렇게 생긴 즉석에서 동전으로 굵는 즉석 복권이 있고요. 연금 복권이 있는데 연금 복권은 이제 말 그대로 연금처럼 당첨되면 연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금액이 당첨 금액이 들어와 20년 동안 당첨되면 솔직히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아 얼마씩 들어와요? 700만 원씩이라고 하는데 세금 떼고 나면은 와. 아마 한 5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사장님 저런 즉석 복권은 네. 매주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어요. 복권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저 담당 매니저님이 계신데 매니저님이 이제 주마다 수량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신청하는 만큼 갖다 주세요. 즉석 복권은 최대 당첨금이 얼마예요? 1,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1등이 5억이고 2,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얘는 세트로 구매하면은 여기가 10억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얘도 10억이 나오거든요. 그 여기 한 세트예요. 위에가 10억이 나오면 밑에도 10억이 나와요? 네. 무조건? 무조건. 그럼 저걸 만약에 위에 것만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만 사면은 이 다음 번에 사간 이 사람이 1등이 되는 거겠죠? 그럼 무조건 세트로 사야 돼요? 보통 그렇게 애들 많이 사세요. 세트 구매 시 1등 2매 동시 당첨. 그래서 와. 요거를 보고 사셔야지 요렇게는 세트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게 중간에 있는 것들 사면? 네 그래서 요렇게 사셔야 돼요. 잘못 사면 그냥 10억을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저 2,000원짜리를 세트로 팔면 4,000원이잖아요. 네네. 저거를 팔면 수익이 얼마나 남아요, 사장님한테? 400원 남아요. 10% 남아요? 네. 즉석 복권이랑 연금 복권은 10% 남아요. 많이 남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긁는 복권을 좀 더 많이 사가는 게 더 이득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로또 판매량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로또가 돈 벌어주는 거는 맞아요. 아, 스포츠 토토를 찾는 수요도 꽤 있는 편이에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저희 그죠? 가게에 와가지고도 토토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토토 없다 그러면은 에이 하면서 나가지고 그리고 스포츠 토토는 수수료가 5.9%거든요. 저도 스포츠 토토를 받고 싶은데 이거는 정말 티오가 나기가 희박해요. 로또 같은 경우는 가족 승계가 되지가 않는데 토토는 가족 승계가 되다 보니까 가게를 승계 받아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토는 티오가 잘 안 나는데 이번에 공고 모집 보니까 저희 지역에 티오가 났더라고요. 5년 만에 났어요. 5년 만에 토토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기 보면은 카드 결제 불가라고 써 있는데 네. 현금으로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은 추후 대금 결제다 보니까 빚을 대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하고요. 상품권도 불가합니다. 올리 현금만. 그럼 현금은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도가 10만 원이에요. 하루에 손님은 몇 분 정도 오세요? 평일에는 100분에서 200분 사이 정도 오시고요. 이제 주말 되면은 1,000명 이상. 주말에 1,000명 이상 온다고요? 네. 1,000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 가게는 중하 정도 되는 판매점이고요. 좀 대형 판매자들은 월요일에도 몇만 명씩. 와, 그런 것들은 거의 1등이 많이 나온 것들이죠? 맞아요. 소위 이제 명당. 명당. 요 안에 번호 있어요, 1등 번호? 있어요, 있어. 진짜? 2만 원이요. 방금처럼 번호를 다른 데에서 받아오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분석해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로또 번호 추첨해주는 그런 사이트에서 결제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 번호를 받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죠. 로또 번호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건데 랜덤인데 그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고 예상 번호를 준다고 결제 입금 받고 번호 몇 번 주다가 사이트 들고 튑니다.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그런가요? 네, 5, 60대 분들 이제 아버지 나이 또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게 로또를 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닌데 쪼개서 희망을 가지고 그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텐데 그런 돈을 들고 나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청소년한테도 로또를 판매할 수 없나 봐요? 아, 안 돼요. 미성년자는 판매 금지고 구매 금지고 걸리면 벌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머지 자동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밖에서 보니까 근처에 로또 판매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 거리 규정이 50에서 300m는 최소 돼야지 가게를 차릴 수가 있는데 실사 나와가지고 요 정도 거리까지는 괜찮겠다 하면은 승인이 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보면은 슈퍼나 옷가게 같은 곳에서도 로또를 판매하고 있던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겸업 제한은 없기 때문에 어떤 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로또 기계를 넣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한창
심해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부산에서 이제 재료상 가가지고 떼와서 마스크 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랬어. 그럼 나중에 이게 장사를 잘 되면 내가 알바생을 고용할 수는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해가지고 본사에 제출하시면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직원 고용은 가능한데 장사가 안 될 경우에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임금 지불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현금 장사다 보니까 알바보다는 가족들이 주로 많이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로또를 5,000원 판매하면 사장님이 버는 건 얼마예요? 250원이요. 그럼 몇 프로인 거예요, 그게? 5.5%인데 정확하게는 275원이 남는데 거기에서 또 5%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손에 남는 건 2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팔아야 나한테 25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거기서 또 임대료랑 고정비 또 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5,000원짜리 네. 오늘 해가 세기는 센갑다. 모자를 다들 쓰고 오시네.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방금 250원 버신 거네요. 250원 벌었어요. 제가 지금 잠깐 계산해 봤는데 한 달에 5천만 원 팔려면 하루에 400명 정도가 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와요? 하루에 400명은 아니지만 주말에 몰아서 오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출보다 토요일 하루 파는 게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하신다는 거구나. 네, 맞아요.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였어요? 매출이랄 게 없었죠. 장사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공과금 떼고 월세 떼고 식비, 차비 이런 거 다 빼가지고 한 10만 원, 20만 원 남을 때도 있었어요. 한 달에? 네. 그럼 그때는 좀 폐업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부터 폐업을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권리금은 살려야 하니까 주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 다 내다 썼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에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폐업하려고 했는데? 폐업하려고 했는데. 와, 그럼 그 1등 당첨 소식은 어떻게 하다가 들으신 거예요?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한잔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거든요. 식탁에 딱 앉았는데 사촌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희 가게 어디 어디 아니야? 이러고, 맞는데 너네 집에서 1등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와, 대박. 일단 끊어봐봐. 끊고 확인해보니 진짜인 거예요. 그때도 막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소름 돋았고. 네, 1등 나왔다. 막 소리 지르니까 엄마도 놀래가지고 진짜가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러면서 와. 이제 됐다, 일 더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로또 판매점한테 1등 당첨은 진짜 내가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2, 3등 당첨된 만큼의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자동으로 나온 거니까 자동으로 샀을 때는 가게의 운 그리고 손님의 운이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동으로 됐을 때는 손님의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나와서 우와 대박이다.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 날아갈 것 같았죠. 진짜 그러고 진짜 기분 좋게 2차전 했습니다. 그렇게 1등 나오고 난 이후에 매출은 좀 많이 늘었어요? 매출 한 2배 정도 상승했어요.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 당시 제일 떨어졌을 때 기준으로 2배는 아니고요. 꽤 많이 올랐죠. 그럼 1등 당첨자가 나오면 판매점한테 받는 이런 돈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커미션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2002년 12월 겨울에 로또 1회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때 1, 2, 3회차까지만 로또 동행 복권에서 홍보 차원으로 판매점에 커미션을 좀 드렸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1등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업장에다가 뭐 돈을 준다거나 그랬던 경우는 없어요. 판매점도 성수기랑 비수기가 좀 있나요? 아, 네, 성수기 있어요. 성수기는 연말 연초 그리고 명절 이렇게 성수기예요. 그리고 요즘은 조카들 용돈 주기 애매하니까 로또를 사서 용돈처럼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복 받아라 하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조금씩 오나 봐요. 더. 네,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갔다 와서 이렇게 또 좀 오는 편이에요. 그럼 사장님은 식사는 언제 하시는 편이에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는 편인데 평소에는 도시락을 싸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배달시키기도 하고, 토요일에는 무조건 김밥 사오고요. 한 입 먹고 이제 받고 또 식어도 괜찮고. 그 정도로 많이 오니까?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괜히 뭐 다른 거 먹었다가 체할까 봐 그냥 먹기 편한 걸 찾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꽂히는 번호가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요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수동이랑 자동 중에 어떤 걸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80% 정도가 이제 자동이고 20%는 수동, 반자동. 그럼 혹시 그 수동으로 용지에 마킹할 때 이상하게 마킹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보시면은 제일 많이들 하시는 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미세하게나마 여기 이에 걸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얘는 이를 같이 읽어요.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3,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장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뭐예요? 말하실 때 반말을 하신다거나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적하시는 분들, 그리고 돈 던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 저렇게 조명 네. 많이 달아놨어요. 사장님이 사신 거예요? 네. 저녁에 되게 잘 보이겠네요, 그러면. 밤 되면 저희 가게밖에 안 보여요. 장사하면서 좀 가장 힘든 부분은 뭐가 있어요? 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하시고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농담을 하실 때.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손님들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녀분들이 다 떠나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자식처럼 조금 더 살갑게 해드리려고 웃어드리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건데 다른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버스 타더라도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 연배니까 타기만 하면 이제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다리도 힘도 빠지고 그래서 한동안 버스도 못 타고 다녔었고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죠, 일하면서는. 안녕하세요. 외투 벗고 다니셔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장님은 올해 목표가 있으세요? 그냥 조금 더 유연해지고 싶어요, 손님들한테. 그런 농담을 받았을 때도 제가 상처받지 않고 트라우마 받지 않고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사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판매인들이 사회 취약계층이 많아요. 사회적 약자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가 항상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고 저도 힘을 같이 내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판매인들의 여건이라던가 구매자들 간의 관계도 조금 더 서로의 경계를 조금 풀 수 있는 내가 성장해서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다라는 네, 맞아요.